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서울시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 도시선진화 담당관 시민의식선진화팀 직원이 10월 11월 포털사이트에 오른 기사에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까지 동원한 민심 왜곡, 소설 같은 얘기를 하며 진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여선웅 새정치민주연합 강남구 의원을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여선웅입니다. 네, 어제 오전에 열린 강남구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이 자유발언 시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청 직원, 즉 공무원이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댓글을 단다는 건 정말 마치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밝혀내셨습니까? 예, 그 내용이 조금 긴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 10월 15일 강남구 임시회 구정질문 도중에 신현희 구청장이 강남구를 지지하는 댓글 문서를 배포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의장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불허를 했었는데요. 네. 신현희 구청장은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의장이 구청장의 마이크를 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구청 신현희 구청장은 의장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며 현재까지 지금 의회 출석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돌이켜보면은 10월 4일에 신현희 구청장이 강남 특별자치구를 요구해서 네. 강남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은 수만 개의 댓글이 전부 그 강남구 비난 일색이었는데요. 네. 근데 그 15일날 구청장이 가지고 나온 네이버 연합뉴스 댓글은 정반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 24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신현희 구청장의 주장대로라면은 약 20개의 댓글이 90% 이상이 그 강남구를 옹호하는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뭔가 좀 수상하다. 이상하네요. 다 전부 다 예. 하필 그 신현희 구청장이 어떻게 그 뉴스에 그 댓글을 딱 찾았을까? 이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그 대부분 강남구를 옹호하는 댓글이 어떻게 달렸을까? 이렇게 좀 의심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추적을 하다가 네. 뭐 다른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강남구청 직원이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 이 의원님께서 그 뭔가 이상하다는 걸 포착을 하셔가지고 추적에 나선 거네요. 네네. 그 뭐 정말 수만 개 저도 이제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그동안 봐왔지만, 그렇죠. 네. 뭐 강남구청에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잡아내기도 힘들었는데, 네. 어떻게 이걸 잡아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 강남구청에서 미리 알고 있던 그런 댓글들이 아니고서야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그걸 보고 찾아내셨네요. 이 뭐 보도된 바와 같이 시민의식 선진화팀 강남구에 있는 이 팀 이름 자체가 일반인에겐 좀 낯선데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팀인가요? 각 구청마다 이런 팀이 있나요? 구청마다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되게 낯설었어요. 이 팀이. 그러니까 이 팀을 보려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전체 부서를 봐야 돼, 과를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네. 이 시민의식 선진화 팀이 있는 도시 선진화 담당관 부서가 네. 지난 올해 이제 2월 27일 날에 생겼습니다. 신설된 조직입니다. 근데 이 부서가 신설될 때 강남구 의회에서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 부서가 뭐 하는 부서냐. 네. 이 부서 안에 이제 시민의식선진화팀, 구룡마을팀, 그다음에 그 달터마을팀, 이렇게 그 세 개의 팀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팀들이 더 늘어나가지고 6개 팀이 됐는데 네. 당시에는 일단 3개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3개 팀 중에 있는 그 시민의식선진화팀은 원래는 감사과에 있는 팀이었고 네. 그리고 나머지 2개 팀은 약간 기술직군으로서 주택가나 이런 쪽에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처음부터 왜 그 감사과랑 이거랑 합치냐. 감사과에 그 강남구의 상임위가 다르거든요. 서로 국회 상임위처럼. 네. 부서를 이제 소관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감사과는 행정재개위원회라는 곳에 속해 있었고 이 뭐 구룡마을 달터마을 팀은 그 복지도시위원회라는 그 상임위원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된 그 부서 그 팀인데 이거를 같이 합쳐놓으니까 이제 궁합도 안 맞고 이게 그러면은 부서가 만들어지면은 강남구 의회는 어디 의원회가 담당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의식 선진화 팀은 정확히는 불법 택배 업소와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는 그 특별사법경찰이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원래 팀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그런 팀에서 이런 댓글을 단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참 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팀 이름도 네. 너무나 다 뭐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쉽게 네. 말하면 네임 잘 됐다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 시민의식 선진화 팀 이름 자체가요? 네네. 네. 참 이 충격적인데 지금 몇 명이 댓글을 다는 활동을 한 건지 정확하게 좀 밝혀 졌나요? 그 시민의식 선진화팀 이모 씨 한 명이란 뭐 언론 보도도 있고 두 명 이상이란 보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인원과 규모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오늘자 한겨레 신문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한겨레 신문 한겨레에서 최소 4명 이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어제는 뭐 그 강남구청에서 두세 명이나 했고 경향에서는 뭐 그렇게 두 명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갔는데, 네. 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두 자릿수 이상이요? 네, 댓글 내용은 최소 수백 건 이상이고요. 아. 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언론 보도는, 네. 뭐 어제는 쉽게 말해서 두 명, 그리고 오늘은 네 명, 앞으로 네. 점점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뭐 십수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수십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어우, 나 차 가지고 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말 그대로 댓글 부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어제 강남구청은 바로 반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 개인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라는 입장인데 개인적인 일탈이란 얘기죠.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울시의 행정이 국민의 권익에 위배된다면 공식적으로 이를 알리고 서로 타협점을 찾는 게 맞을 텐데 그래서 댓글을 달았다? 글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께서는? 저는 절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네. 그 10월 14일 날 한 기사에 이제 집중적인 탄성 댓글이 달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5일 날 신현희 구청장은 그 기사를 가지고 나와서 여론이 좋다고 이렇게 호도했습니다. 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강남구청과 제가 주장하는 댓글 부대가 뭔가 그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1월 26일 날에 네. 그 강남구 의회에서 그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 그 11월 24일에 네. 그 강남구청 공보실에서 그 여선웅 구의원은 서울시 하수인이다. 서울시 입장만 대변한다. 네.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고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 소환하겠다고 주장하는 단체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그 언론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그 명예훼손이고 또 공무원의 그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그 실명 그 배포를 한 공무원을 실명까지 되면서 이 사람이 강남구청 공무원이냐 공무원으로 해서는 되는 일이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11월 26일인데 네. 그 이후로 댓글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개는 있었는데 네. 어쨌든 조직적인 댓글은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아 이게 또 조직적인 활동의 증거다. 네. 계속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달다가 10월 26일 날에 제가 그런 발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댓글들이 없어진 거죠. 이거는 개인적인 행위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너무 그 일체 단결된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그런 지적을 네. 하니까 갑자기 댓글들까지 없어졌다. 네네. 그런데도 강남구청에서는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현재는 글쎄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뭐 두 명이 200여 개 댓글 달았다. 뭐 이 정도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 같은데 이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네, 절대 전부가 아니고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게 참 예전에 저희가 2012년 댓글 조작 사건 때 많이 네. 봤던 양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댓글도 지워지고 증거도 네. 사라지려고 하고 이러다가 증거 인멸이 다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경향신문에서 네. 이제 이거를 뭐 최초 보도하고 이랬는데 아마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자료는 언론사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어제 그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뭐 어떤 활동을 하실지 어떤 걸 요구하실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이 직무상 어떤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구청장의 허가 혹은 묵인하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구청장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그 지난 대선 국면에서 네. 저희가 쉽게 말해서 국정원에게 한 번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사실은 뭐 어찌할 도리가 조금 없었는데 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선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번만큼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지금
지금 이제 당에서도 조금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드시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국정원 사태가 재발됐는데 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 차원에서 당력을 모아서 이번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중앙당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댓글 보도된 댓글을 보면 정말 저희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좀 과하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뭐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을 미친 X이나 하는 행위라고 뭐 비난한 내용도 있고요.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이 강남구청장과 박원순 시장의 갈등,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이런 게 처음은 아니죠. 뭐 시위에 욕설 소동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해졌나요?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그 갈등은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법대로 가는 게 이제 가장 최악인 상황인 건데 네. 법까지 간 상황이 이제 몇 건 여러 건 있고 지금도 소송 중인 것도 있고 감사원 감사 청구도 쉽게 말해서 서로 이렇게 많이 제기를 했었고요. 네. 갈등이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구령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빼택부지 네. 제2시민청 그리고 코엑스 그러니까 옛 그 한전부지에 짓는 현대차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네. 갈등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하나하나씩 언급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네. 네. 아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이 댓글 사건도 벌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 국정원 댓글에 강남구 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네. 앞으로 끝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사태 관련해서 향후 계획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공무원들이 그 네. 이렇게 이제 여론 조작한 거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강남구가 굉장히 좀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강남구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으로 진행되는 거와는 별도로 강남구 의회에서 스스로 네. 자정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 문제를 다루는 그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네.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특위 제안을 했습니다. 특위 구성 제안을. 예. 네.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그 개인적으로 그 해당 공무원들이 네. 그 본 저를 이제 인신공격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다만 그런 내용을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아. 강경한 입장이신데요. 이 강남구 댓글 부대가 이슈화가 되면서 뭐 강남구청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어떤 뭐 해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항의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나요? 해명이나 뭐 항의는 아직까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인터넷 뭐 SNS에서 네. 뭐 이렇게 지지한다 끝까지 좀 해달라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네네. 예, 끝으로 저희 팟짱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팟짱 첫 출연이신데요. 예. 네. 지금 그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많이 좀 뭐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그 강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해서 저희는 이제 국회의원도 없고 시의원도 없으니까 구의원이 이제 뭐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 명이나 있나요? 강남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남구 8명이 있습니다. 구의원이 아 구의원 8명이요? 네네 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8명인 건가요? 네, 네네 아 새누리당 소속은 몇 명이나 되죠? 새누리당은 12명이요 아 12명이요? 네. 네 지난 뭐 여기 이제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좀 많이 좀 됐습니다. 여기 이례적으로 강남구에서 지난번에 그 환경이 좋았거든요. 네. 그 박원순 시장도 강남에서 그래도 인기가 좋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좀 네, 당선이 많이 됐었죠. 네. 당선이.
네네. 네. 계속 말씀을 이어주시죠. 예. 강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변화를 일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은 분위기를 여기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서 네. 조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정의를 밝히는 일에 저희 당 소속 이렇게 의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선웅 강남구의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엎은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간인데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중인 조계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어제 한상균 위원장을 향해 최후 통첩을 보냈고요. 민주노총은 이 최후 통첩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 유성의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나와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현재 조계사 상황은 어떤가요? 경찰 병력의 증가가 눈에 띄나요? 네네. 그 강신명 경찰청장이 어제 오후, 그러니까 그 8일 오후에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서 네. 그 24시간 이내에 오늘 오후 4시까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자진 출두하라고 마지막 통보를 한 상태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강제로 체포하겠다,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좀 현재 조계사 주변에는 긴장감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유성현 기자가 조계사 취재를 그동안 몇 번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때랑 비교해보면 좀 어떤가요? 제가 이번 현안과 관련해서 좀 조계사에 와서 취재한 게 한 세네 번 되는데요. 네. 그동안 봤던 것 중에 좀 오늘이 경찰 병력이 제일 많아 보입니다. 특히 또 골목골목마다 이제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수가 꽤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강 청장의 최후 통첩에 앞서서 어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기사를 방문했었는데 네네. 거기서 구청장이 뭐라고 했었나요?
구은수 경찰청장은 좀 어제 오전 11시 25분께 조차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조계사 안에서 대운전에서 삼배를 하고 정문 앞에서 회견문을 읽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이 뭐 다 해서 채 10분도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밝힌 요점은 이겁니다. 그 한상균이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계속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네. 근데 경찰은 더 이상 이걸 좌시할 수 없으니 자진 퇴거하도록 요청드린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불가피하게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거였는데요. 네. 그 회견문에 정확히 누구에게 협조를 요청한다고 써있진 않았지만 그 맥락을 볼 때 조계사와 조계종 측에 좀 협조를 요청한다는 이름으로 좀 압박을 가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구청장의 말 들어보면 조계종의 압박을 가하는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네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기자 회견문 낭독 이후에 강신명 경찰청장이 오후에 이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네. 흐름을 보면 경찰이 어제부터 한승균 위원장 검거 작전을 하려고 그 사전에 뭔가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네. 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어제 오후 4시에 24시간 시한을 줬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경찰 병력이 조기사 안으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경찰 병력이 조기사 안으로 진입한 적이 있었나요? 불교계 반발이 제 생각에는 거셌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이런 그 경찰 병력이 종교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있던 적은 있습니다. 네. 그 1998년 말에도 한 번 있었고요. 네. 그 비교적 최근에는 2002년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던 발전 노조원 그러니까 150명 정도를 체포하려고 경찰이 조계사에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 조합원 중에서 일부가 좀 법회가 진행되던 대웅전 안으로 피신하면서 네. 이제 경찰들이 따라 들어간 상황이 좀 발생했거든요. 예. 그 탓에 이제 법회가 중단이 됐고 신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서울경찰청장이 이에 대해 좀 사과를 표했다고 합니다. 아, 이 종교시설의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 글쎄요. 이게 정당화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번에 한상균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서 다시 또 조계산으로 들어온다면 그 네. 비판, 그 비판의 목소리가 클 것 같은데 네. 경찰은 지금 오늘 오후 4시 24시간 시한을 두고 최후 통첩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제 일부 불교 신도들이 한 위원장을 끌어내려고 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어제 좀 일반 신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었는데요. 그 네. 회화나무 합창단이라는 이제 조계사 안에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소속 단원 한 100여 명이 네. 합창 연습을 위해서 모였다가 좀 우발적인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한 오후 1시, 1시 반쯤에 좀 한 위원장을 끌어내야겠다. 그래서 네. 한 위원장이 피신 중인 그 관음정 건물로 좀 몰려가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 네네. 그 직접 신도를 만나서 예. 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나이는 한 7, 80대로 추정되는 여성분이었는데 네. 이제 본인들이 한 위원장이 있는 4층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제 문을 두드리고 좀 나오라고 했는데 안에서 기척도 없더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면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상균이 들어와서 조계사를 시끄럽게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이 그렇게 많다고 소문이 들리는데 왜 안 가냐. 신도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면서 우리는 이제 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못 간다. 뭐 이런 강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이제 이런 상황은 조계사 관계자분들이 이분들을 좀 말렸고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진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네네.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왔었는데 그렇진 않았나 보죠?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많이 흥분하신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열쇠 수리공이 직접 오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뭐 격앙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도가 네네. 된 거군요. 예예. 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불교 신도들, 일부 신도들이 뭐 계속해서 한 위원장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도 그동안 조계사 앞에서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왔었죠? 네. 그 오마이뉴스 방송팀에도 방송팀에서도 한번 네. 이제 그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본 것도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도 이제 복면을 쓰고서 네. 한상규는 물러가라. 한상규는 퇴거하라고 외치는 이제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네. 뭐 최근에도 종종 정문 앞에서 모여서 한 위원장을 쫓아내야 된다는 주장을 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단체 회원들, 특히 뭐 어버이연합 같은 그런 분들 안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세월호 특조위 앞에도 가시고 네네. 그리고 조계사 앞에도 가고 국회 앞에도 가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도 가고 여기저기 네. 시위를 하러 몰려다니고 있는데 네. 참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답답하고요. 자 다시 네.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도 한 위원장이 단식한 지 열흘째인데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 경찰의 최후 통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경찰의 이런 좀 압박에도 네. 그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 측은 그 계속적으로 말해왔던 노동개혁 저지,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네. 좀 자진 출두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민주노총 측은 경찰의 어떤 이런 시도들이 한 위원장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2천만 노동자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민주노총은 어제부터 이제 카톡 등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인근 조합원들에게 네. 오늘 특히 경찰의 강제집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계사 근처로 모여서 이제 긴급 촛불 집회를 하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바 있고요. 네. 앞으로 만약에 경찰이 강제 체포에 나서게 된다면 그 즉시 총파업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쟁하겠다는 견해를 성명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 한상균 위원장 침탈 대응 긴급 지침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언론 기자들을 포함해서 그 조합원들한테 얘기가 네네. 계속 전달이 되고 있고 SNS상에서도 많은 얘기가 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네. 충돌이 많이 예상되는지라 골목골목마다 경찰 병력도 늘어났지만 네. 그 방송사 차량들도 많이 보이고요. 예. 긴장감이 많이 감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상황을 네네. 놓고 보자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을 보호해온 조계종 화쟁이 오늘 오후 뭐 5시까지만 중재 역할을 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뭐 그건 사실 네. 아니라고 다시 화쟁이 쪽에서 네. 밝혔습니다. 아무튼 화쟁이의 입장 어떤 게 나온 게 있나요? 화쟁이 측은 그간 좀 시종일관 한 위원장의 자진 출두를 설득하고 있고 기다린다고 네.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나 화쟁 위원장인 도법 스님께서는 어쨌든 그 조계사로 피신해온 사람인데 조계사 네. 조계종이 나서서 내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셨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오후 5시까지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건 최종적으로는 오보로 밝혀졌고 일단은 기다린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유성희 기자가 볼 때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여지나요? 한 위원장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이 바로 병력을 투입할 걸로 보여지는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볼 때요? 제가 볼 때 상황이 좀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제가 이제 한번 조개사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네. 이미 경찰 차량, 그러니까 40인승 뭐 이런 큰 차량들이 네. 한 10여 대 정도가 조개사 도로 앞에 주차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보다 한 두세 배가량 많은 경찰들이 네. 조개사를 둘러싸고 서 있는 상태더라고요. 네. 그리고 방송사들도 좀 이런 충돌을 예상해서인지 좀 중계를 준비하는 등 좀 경례가 많이 어수선하고 네. 네, 긴장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오늘 뭐 24시간 최후 통첩 그게 끝나는 오후 4시 이후에 바로 병력을 투입한다면 민주층 조합원들과의 충돌 그리고 조계사 화쟁이 쪽에서는 계속해서 경찰의 병력 투입을 막았기 때문에 네네. 그 조계사 쪽, 조계종 쪽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네. 아 글쎄요. 오늘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 제 오마이뉴스 네. 오마이TV에서는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네.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 계속해서 귀를 열어두시고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성희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의 오마이뉴스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오빠! 네, 저는 팟짱의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하하. 한 명의 망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만 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